점을 찍게 됩니다. 1평균 700건 이상 발생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시간대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보통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가를 하다가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최고조로 1평균 468건 정도가 발생하고 그 뒤로 통행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.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. 만약에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. 그러면 뭐예요?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군데 더 보고 점심 먹고 올라와요. 그럼 서울쯤 오면은 이게 8시 된다고. 딱 보니까 그 시간. 저는 그게 전 진짜 경험이 있어요. 휴가를 완전 망친 경험이 있는 게 그 제주도 식구들끼리 제주도 갔거든요. 다 잘 놀고 마지막 날 숙소에서 이제 공항 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렌터카 운전을 했는데 비 보호자 이제 저희가 잘못했어요. 직진하는 차량 너무 무서워. 정말 놀랬는데 진짜 다행인 건 사람이 안 다쳤다는 건데 어우 견적이 엄청 나왔어요. 그래서 유럽 여행 갔다 온 셈이 됐죠.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거 그렇죠. 사람이 안 다쳤다는 게 다행이고 저희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대판한 게 저희 남편이 렌터카 보험하면서 아 이거 자차 안 들어도 된다고. 그래서 그 하여튼 예 여러분 보험 꼭 드십시오. 운전 조심하시고.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금 토요일 날이 좀 사고가 많은데 사실 일요일 날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? 다 끝내고 올라오기 때문에.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평일까지 포함해서 휴가 기간에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먼저 하루 먼저 돌아와서 이제 일요일에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한문철 변호사님, 뭐 변호사님 워낙 교통 전문이시니까 전문가죠, 대한민국. 휴가철에 최고.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? 여름에는 근데 휴가 갈 때 집에서 요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물놀이 뭐 한 시간 두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동해안 또는 남해안 이런 데까지 멀리 가잖아요. 그게 멀리 많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죠. 또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. 그렇죠. 고속도로 차가 달리죠. 달리다가 또 갑자기 차가 밀리죠. 터널 같은 데 꽝꽝꽝꽝. 예,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운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까도 놀랬지만 시간대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추측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상행선이라든지 그런데 교통사고가 조금 더 잦은 건가요? 아까 말씀하시잖아요. 이 서울 경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희한해요. 전체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쫙 몰릴 때 이제 다 왔구나 긴장이 풀리면서 그러다가 잘 달리다가 이유 없이 차가 막힐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때 저기 죽전 이런 데 가면 거기 근육에서 갑자기 맞아요. 그러면 맞아요. 계속 달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차가 막혀요. 꽝꽝꽝꽝 사고 많이 나는 거죠. 저는 서울 다 왔는데 무슨 죽전에 휴게소가 필요할까 했더니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.